조합을 따진다라는 게 진짜 웃겨요. 조합을 맞춘다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맞춰? 사람은 다 다른데.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야. 조합을 메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조합을. 내 채널에 구독하라. 아나가 진짜 성능이 잘해야 좋은 영웅이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아나를 되게 고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힐맨 사기야. 근데 맞춰야 사기야. 봐봐. 아나는 일단 영웅 자체가 힐 말곤 없어요. 광물에서는. 광물 아나들 특징이 뭐야? 이거 하기도 바빠요. 힐 하기도 바빠요. 왜냐? 탱커랑 딜러들이 존나게 쳐맞으니까.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쳐맞아요. 그러면 아나는 어떻게 되겠어? 광물 아나는 수류탄으로 변수를 보고 싶어도 변수를 볼 수가 없는 게 이걸로 힐 증폭으로밖에 못 쓰는 거야. 이걸 힐밴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그 힐밴을 마무리해줄 팀원들의 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힐만 기절하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힐만 넣는 거야. 그럼 얘의 변수는 뭐야? 수면총이지? 수면총 맞춰야지 변수인데 이거 맞추는 게영 까다로워요?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럼 얘는 변수가 없어요. 광물 아나는 변수가 없어요. 근데 광물에서는 아나만요 찾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광물 특징 브리기트 할줄 몰라요. 그럼 뭐냐? 힐량 바닥. 자, 그러면은 아나 혼자서 뒤져라 힐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힐만 하는 거야. 근데 단일 힐이야. 한 번에 한 놈밖에 힐을 못해. 그럼 뭐겠어? 나머지 애들이 힐 부족하는 개쌩이랄 연병. 이 부족한 힐을 브리기트가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격렬을 터뜨려서 그게 안 되니까 아나 혼자서 뒤져라 힐만 하고 탱커랑 딜러는 뒤져라 쳐맞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무이라는 게 낫지. 진짜로 맞아요. 루시우 하는 게 맞고. 근데 곧 죽어도 아나. 왜냐? 뽕이 있거든. 뽕이 있고 힐을 받는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잘하면 변수를 만들 수 있어. 도박이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광물에. 잘하면 광물에 없지. 그럼 이거랑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건데 이거 할 거면 차라리 모이라가 나아. 그럼 뽕 하나 때문에 하는 건데 딜탱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구간이죠. 그래서 달라 하면은 줘요. 광물 하나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안 주면 X라거든. 뽕도 내게 아니야. 뽕도 변수가 만들 수 없어. 왜냐? 광물 딜탱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변수가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힐하는 기계야. 힐만 하는 광물 안 하는 힐만 하는 기계예요. 힐만 하다 죽는 거야. 그리고 뭔 소리를 듣냐? 힐량 딸려요. 그래서 모이라 메르시 들잖아. 그럼 갑자기 게임을 안 해요, 애들이. 그거 하지 말래. 아나 하래. 아나 있어야 된대.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겹치니까는 광물에서 아나는 좋은 영웅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메타에 고착화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딱 틀에 박힌 게임만 좋아하거든. 틀에 박히지 않은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거를 싫어해요. 배척을 해요. 사람마다 잘하는 건다 달라요. 축구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배구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농구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자, 처음 보는 사람들 6명이서 딱 만났어. 본인들이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해. 근데 팀원 중한 명이 나는 야구밖에 못해. 근데 야구를 좀 잘해. 그러면 다할줄 아는 사람들이 야구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면은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맞춰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개싫어함. 그냥 싫어함. 너왜 야구밖에 못해? 난다 잘하는데. 난다할줄 아는데. 할줄 아는 건 누구나 할줄 알지. 근데 이제 가장 잘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게임은 메타에 대한 고착화가 더 커가지고 사실은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돼 하는 애들은 그거 아니면 게임을 안 해요. 비주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지. 윈자 메타일 때 윈자 아니면 안 해.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자 봐봐. 처음에 루무를 꺼냈는데 아나부리 하라고 해. 아나부리로 바꾸래. 그래서 바꿨어. 근데 게임 지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안 합니다. 왜냐? 지들이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조합으로 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졌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길 가망이 없어. 그래서 안 해.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요. 루모도 있고 루마도 있고 뭐 레젠도 있고 젠부도 있고 엄청 많단 말이지. 오버워치 조합은 굉장히 다양하게 짤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메타 고착화에 메타만 맞춰가지고 그 메타에 맞는 걸로 한번 비벼보고 안 된다? 그럼 게임을 안 해요. 그게 조합충들의 특징이에요. 걔네들이 특징적으로 비주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대세와 다른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올인을 했어. 카드 게임을 하는데 내가 가진 걸다 걸었어. 근데 졌어. 그럼 진 거야. 근데 반만 걸었어. 근데 졌어. 그러면 1코가 더 있어요. 왜냐? 우린 아직 최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린 아직 베스트를 걸지 않았어. 차선책을 걸었고 여기에 대한 다음 해결책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오버워치 애들은 그걸 안 하죠. 1,000만 원을 블리자드에 다 때려봤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지금 마이너스 80만 원을 보고 있는.
갭먹 같은 제 주식처럼. 조합을 따진다라는 게 진짜 웃겨요. 조합을 맞춘다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맞춰. 사람은 다 다른데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야. 조합을 메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조합은 처음 시작했을 때 메타에 맞는 조합을 어거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를 꺼내보고 그 중에서 둘 셋이 맞네? 그러면 우리 이 조합을 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힐러 2명 루머 나왔고 탱커 2명 윈디 나왔어. 그럼 딜러 2명이 윈디 루머 애들이 하네? 그럼 나는 이것저것 다 되니까 겐트 아니면 리송 이런 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4명은 잘하는 걸 하는 거고 2명은 맞춰가는 거니까 이게 더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딜러 2명이 탱커 힐러들한테 안 돼. 윈 자리야 꺼내세요. 윈자 하세요. 너네 루머 빼. 원 오이라야. 원 루시우야. 아나 브리 꺼내. 그러면 지는 거예요. 팀원 4명을 어거지로 본인들에게 맞췄고 대세에 맞췄고. 조합은 대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